네, 안녕하세요. 랩핫감TV입니다. 오늘 리뷰를 해드릴 제품은 킹 플래티늄 21입니다. 킹 플래티늄 21. 킹 플래티늄은 뭐 그렇게 사실 뭐 사람들에게 유명하거나 많이 알려져 있거나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었다가 네이마르가 푸마와 계약을 하면서 최초에, 그러니까 지금 뭐 퓨처지로 이제 정착이 되긴 했지만 그 전에 네이마르가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 퓨처지가 나오기 전까지 테스트 모델처럼 이렇게 그 플래티늄 모델을 착용하면서 갑자기 막 그 사람들한테 알려졌죠. 갑자기 알려지고 막 각광을 받게 됐는데 그런가 동시에 또 이제 그 푸마에서 플래티늄 모델을 굉장히 다양하게 냈어요. 컬러도 다양하게 내고 흰색 뭐 골드색 들어간 거 뭐 올 블랙에 화이트 막 이렇게 막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해서 플래티늄 모델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려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 네이마르가 선택을 했죠. 퓨처를 선택을 해서 그 이후로는 또 이제 좀 잠잠해요. 근데 그 저기 플래티늄 모델이 나왔을 때 뭐 리뷰도 해드렸지만 킹 플래티늄 모델 국내에 출시가 됐던 것들은 어쨌든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어퍼가 잘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좀 스터드 문제가 지금 푸마인 경우는 퓨처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울트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제 대개의 인조구장 3세대 이전 인조구장에 적합한 스터드들이 별로 없어서 푸마에서 뭐가 나와도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제품들을. 그랬고 그래서 이제 하다 못해 그 푸마의 이제 TF와 킹탑하고 킹프로 두 개를 다 리뷰를 하려고 킹프로는 받았는데 제 사이즈에 발을 아예 넣었는데 실패해서 넣어보는 것 자체가 실패해서 아예 리뷰를 못하고 제품을 돌려보냈고 그나마 킹탑 TT는 제가 두 차례 걸쳐서 테스트를 실차까지 했는데 도저히 마땅하게 신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 뭐 발 앞쪽이 너무 낮은 것도 그렇고 낮으면서 타이트해서 앞쪽 부분에 발저림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에서 압박을 하고 그렇게 발을 그게 이제 겨울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가을 겨울 쪽으로 들어서 기온이 낮아서 그렇게 되니까 어퍼의 특징을 충분히 느껴보기도 좀 힘들고 결국에는 이제 작년에 제가 샀던 푸마 제품이라고는 울트라 MG밖에 없어요. 1.1 MG인가 그 제품밖에. 그러니까 퓨처는 뭐 완전히 제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사야 될 하등의 이유를 못 느껴서 안 샀던 거고. 근데 요번에 나온 이제 21 플래티늄 모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개선된 부분도 있어요. 착화하는데 우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니트 부분인데 이 니트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 뭐죠? 예전에 코파? 코파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안쪽에 이 제품이 그런가? 하여간 이렇게 밴드를 안쪽에 박 집어넣어가지고 발을 잡는 형태로 했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이거를 이런 방식을 굳이 고수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키도 팬텀 비전에서 한번 그냥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한 방식이나 마찬가지고 아디다스에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진 않죠. 이렇게 밴드를 집어넣고 하는 방식인데 이때였나? 이거랑도 조금 다르구나. 하여간 뭐 이런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착화성은 훨씬 개선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어도 이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 자체는 일단 편하게 됐고 여기에 나오는 지금 소재도 일단은 페박스라고는 알려져 있어요. 이게 페박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판 ACG 모델에서는 페박스를 설계를 다시 해서 무게를 기존 대비 40% 드러냈다. 그러니까 축구화 전체 무게를 200g으로 가정하고 아웃솔 플레이트와 이 스터드가 결합되어 있는 이 플레이트, 솔 플레이트 자체의 전체 무게가 축구화 무게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40g을 드러냈다고 하면 뭐 많이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강도, 그러니까 페박스란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얇으면서 높은 고강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페박스를 축구화 같은 아웃솔 플레이트 많이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소재를 넣음으로써
축구와 전체적으로 그 여기에 있는 쉔크 강성 이건 특별한 스파인이 없이 그냥 만들어졌으니까 중족부 쪽에 이제 쉔크 강성 어느 정도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여기가 상당히 이제 고탄성이죠. 고탄성 소재로 만들게 되면 무게를 줄이고 강도와 탄성은 유지하는 쪽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페박스를 푸마가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푸마의 축구화들의 아웃솔을 굉장히 페박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 자체가. 그리고 컬러가 동시에 두 가지 컬러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양쪽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빌려올 때 흰색과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카포에서 지금 제가 빌려왔는데 성능 축구화의 성능 논하기 전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화감이죠. 그 착화감의 상당 부분 결정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퍼의 소재고 어퍼의 두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킹 플래티늄 21을 제가 받고 가장 먼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놀랍다고 하나 실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은 어퍼가 너무 단단해요. 어퍼가 예, 가죽 전체가. 푸마에서 킹 플래티늄 모델은 어쨌든 간에 킹의 적자죠. 처자가 아니라 적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푸마의 킹을 원래 오리지널한 킹 모델들이 이제 뭐 2년 아니면 4년 단위로 쭉 나오다가 제가 온전히 알고 있는 피타드가 아주 사용이 됐던 푸마 킹이 사실상 그게 이제 킹탑 뭐 DI 뭐 이런 모델명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 그 제품을 끝으로 사실상 이제 킹이라는 제품, 그러니까 에우제비오 펠레 뭐 이렇게 이어져 오던 전통의 축구화가 약간 이제 변형을 거치는 시기들을 가지면서 그게 어느 모델인지부터 기억이 안 나요. 오리지널한 킹 맛은 다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킹이라는 모델 자체를 더 이상 구입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를 못 느끼던 시절. 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푸마 1, 재팬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 눈을 돌리게 됐고, 뭐, 그러한 기간 동안에는 주로 제 축구화에, 푸마 축구화에 대한 수요,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는 일본판들이죠. 프레스토라든지, 0141 레제로라든지, 뭐, 파라멕시코라든지, 그 다음에 델문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일본에는 내서, 그것도 비슷비슷해요. 대부분 비슷비슷한 모델들이긴 한데, 어쨌거나, 일본 쪽에서 나오는 모델이 오리지널한 그 푸마의 이 푸마 폼스틱 라인이 들어가 있는 즉 비켓 로고와 여기에 있는 비켓 로고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폼스틱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 라인의 오리지널한 제품 맛은 역시 이제 일본 축구화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죠 이런 축구화들을 보면 오리지널한 푸마 라인 같은 게 살아있고 모양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선호했는데 어쨌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코파 아디다스 코파가 코파 문디알에 계를 이어가듯이 적자로서 지금 이제 그 지금 나오고 있는 TM4 레전드도 사실은 TM4 프리미어의 적자들이죠. TM4 프리미어가 또 따로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TM4라는 천연 가죽 축구화에 어떤 적통을 이어가는 제품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플래티늄이 이제 그런 제품이긴 해요. 그런 제품인데 다만 과거에 나왔던 푸마 킹들, 한 10여 년 전까지 나왔던 것들을 대부분은 지금 사용하기는 푸마 입장에서 보면 불편 요소들이 많다. 우선 뭐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무겁다라든지, 그 다음에 폴드 오브 텅인데 또 텅도 굉장히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축구화의 패딩 부분들이 되게 두텁다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축구화의 장점이 아니라 약점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결국에는 모든 플레이어들, 즉 현대 축구 선수들의 수요에 맞는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져서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이킹 플래티늄의 작년 20, 그 다음에 올해 21뭐 이런 모델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플레이어를 위한 모든 테크놀로지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어퍼를 가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솔 플레이트를 개선하고 무게를 줄이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건데, 이 축구화만 하더라도 255g에서 무게가 한 240g이니까, 뭐, 경량 모델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풀 캥거루 모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은 여기 전족부, 여기 앞쪽 부분이 쭉 부분하고 이 사이드 쪽은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인사이드 이쪽 부분은 인조 가죽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이 인사이드 쪽이 좀 인조 가죽이 아닌 천연 가죽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볼 터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여기 내구성이 뛰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못한 제품으로, 네. 이제 그게 이제 단점이고,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전통적인 킹에는 뭐 여기 스티칭이 들어간다든지 패딩 처리가 들어간다든지 여기는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여러 가지 메모리 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리브 형태로, 리브라는 게 갈비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비뼈 구조처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에 그 완만한 층차를 두고 그 층차를 두는 걸 통해서 볼 컨트롤과 그립성을 높여준다 하는 기본 컨셉이에요. 이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층차를 둔 거, 요 층차를 둔 거 자체를 이제 킹폼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데, 뭐 이거가 그냥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실제로 한다 안 한다 논하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런 뭐 리지 구조, 소프트 리지라고 해서 아주 완만한 형태의 이런 그 층차를 만들어주고 이게 무슨 그립성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신발 새로운 제품이라는 거에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축구화를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축구화가 뭐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포트 시스템 니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텅이 니트밴드예요. 니트밴드. 니트밴드로 잡아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푸마에서는 컴포트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니티드 텅이라고 하는데 이 니티드 텅의 컴포트 시스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밴드를 집어넣는 거는 결국 발을 잘 잡아준다는 건데, 저희가 앞서 리뷰했던 이런 제품 오늘도 제가 또 신어봤는데 굳이 이 라스트나 핏의 기본적인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이런 밴드가 없더라 하더라도 완벽한 핏이 형성이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즘 화제를 몰고 있는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이 C3만 하더라도 끈을 잡아당기면 발과 그러니까 뭐 제 발 기준이에요. 어쨌든 제가 리뷰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착용을 했을 때 제 발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핏이 만들어지니까 핏에 대한 일단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핏에 대한 걱정이 없다 그러면 그 축구화는 90%가 잘 맞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핏에 이상이 없고 다른 착용했을 때 불편한 점이 안 느껴지니까 그 상태로 그라운드에 들어가게 되면 발은 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발은 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축구화의 궁극이에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리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했었어요. 구독자 두 분을 초청해서 같이 운동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채널에 대한 특성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예를 들면 어느 뭐 특정 뭐 뭐라 그러나 블록 아니 뭐 카페 뭐 아니면 뭐 하여간 그런 형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형태의 어떤 뭐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저희 리뷰를 보는 분들의 상당수가 약간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신고 있는, 신어왔던 나이키나 아디다스 축구화의 단점만 지나치게 부각을 시키고 반면 일본 축구화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너무 부각시켜서 거부감이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일본 축구화를 부각시키는 거부감은 그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고 큰 의미가 없고 문제는 자기들이 잘 신어왔던 제품들을 근본적으로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저희 채널에 대한 반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요 영상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 축구화를 그것밖에 신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 인조가죽 시대가 시작이 됐을 때 축구화를 처음 신어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20대나 30대라고 하면 최근 20년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축구화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코파 문디알이라든지 미즈노 모렐리아라든지 아니면 푸마의 파라멕시코라든지 아니면 아식스 인젝트라든지 이런 모델을 신어볼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뭐 잘하면 키카 정도는 신어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예전에
과거에 푸마가 킹을 만들거나 아디다스 코파 문데알 만들고 온보로가 스페셜리를 만들고 디아도라가 브라질을 만들고 로토가 스타디오를 만들 시절에는 다 비슷비슷한 캥거루 가죽 축구화였기 때문에 그 시절을 산 사람들, 즉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오면서 축구화를 계속 신었던 사람은 지금 인조 가죽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천연 캥거루 가죽을 신고 운동을 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축구화가 주는 착화감에 어떤 부분이 더 낫다 못하다 이걸 떠나기 평가하는 거를 떠나서 우리 발에 맞는 축구화를 우리가 신고자 하는데 좋은 축구화가 어떤 거냐 하는 근본적인 기준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과의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인조 가죽 축구화를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예를 들면 나이키 베이퍼나 아니면 팬톰 베놈이나 이런 걸 자기 잘 신었다 이거죠. 저도 예를 들면 마지스터 오프스라든지 하이퍼 베놈 이런 일부 제품을 잘 신어요. 그 제품들은. 근데 그 제품을 잘 신는데 그 제품보다 더 편한 신발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존재하는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대비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독보적으로 이 야스다 제품이 좋다. 그러면 이 제품이 우리가 살라 그러면 기존에 다른 신고 있던 제품들보다 더 좋아 이걸 사는 의미가 있죠. 내가 샀는데 기존 신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러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발이 불편하고 이런데. 나이키 베이퍼나 뭐 팬텀이나 아니면 아디다스의 프레데터나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그런 저희가 보기에는 신어서 편한 축구화도 아니고 축구화로서의 기능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더 앞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 신발을 신는다 그래서 30년, 40년 전에 만든 이런 축구화보다 축구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구화는 축구를 하는 사람의 신는 보조적 장치인 거지 이거 자체가 여기에 폼을 넣고 뭘 넣고 뭘 먹고 무슨 질환을 해도 근본적으로 개인의 축구 실력 이상을 축구화가 커버를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네, 이제 이런 반론을 해요. 외국 선수들이 많이 신는 거를 왜 당신이 안 좋다고 평가하냐? 그 외국 애들이니까 그거는 천연잔디가 잘 있고 그 다음에 발의 모양도 우리랑은 전혀 다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품이 설계가 된 신발을 신고 그 사람들이 축구화를 신고 운동을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물론 한국 사람의 발 청소년들의 발도 요즘 키가 크면 커지면서 칼발도 있고 뭐 발볼로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상태의 발이 있듯이 뭐 유럽에서 서양 사람들도 물론 그렇게 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품이 구성이 되는 라스트 형태는 어쨌든 아시아에는 고려해서 라스트가 만들어주지는 않으니까 우리 발에 잘 맞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거예요. 그러면 발에 잘 맞을 가능성이 높은 축구화를 신으면 되는 거고 기능적 차이가 없다 그러면 발이 편한 게 최고인 거죠. 예. 그 축구화는 예를 들면 기능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뭐 야스다 제품을 우리가 홍보해 준다 뭐 우리가 CS를 막 홍보해 준다 홍보해 주는 거죠. 사실은 리뷰를 할 때 평이 좋은 거는 홍보를 해 주는 거고 평이 나쁜 거는 홍보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악플이 되는 건가?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무슨 이 제품을 띄우고 싶어서 아니면 이 제품을 홍보해주고 싶어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어보면 다른 제품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푸마킹 플래티늄 모델인 경우에 우리가 띄워주고 싶다고 해서 띄워지느냐? 안 띄워준다 이거. 왜? 기본적으로 이 핏보다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진 축구화 중에 이러한 핏감보다 더 우월한 핏감을 가진 축구화가 여기 뒤에만 해도 수두룩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왜 사냐는 거예요. 왜 사냐? 자신용으로 사야죠. 내가 좋으면. 축구화를 순수하게 실착용으로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대부분. 근데 순수한 실착용이라고 하면 사실은 한 두세 켤레만 갖고 있는 게 정상이지만 되게 그렇지는 않죠. 축구화 좋아하시면. 여기에 뒤에 있는 것만 한 20, 30켤레가 되고 이런 것들이 몇십 세트가 더 있어요. 저한테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그걸 다 신으려고 샀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집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제품이 나오면 버전 플래티늄 1, 버전 플래티늄 2 버전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으면
수집품이 되긴 하니까 그런 쪽엔 좋아. 그 거기다가 만약에 신어서 더 발이 정말 잘 맞으면 그 천상 아,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근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대부분. 그럼 왜 그렇지가 못하냐? 우선 이 제품에 말씀드렸지만 어퍼가 상당히 두툼해요. 두툼하고 단단해요. 단단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전체가 가죽으로 피스가 되어 있고 여기에 중간에 있는 이음새 부분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킹품 테크놀로지가 들어 적용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퍼 자체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캥거루 가죽에 사용된 부분의 상당 부분이 굉장히 단단한 캥거루 가죽이에요. 가공 자체가. 라이닝을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메모리 폼을 집어넣은 이 킹폼 자체가 쫙 들어가 있어서 그러냐? 꼭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퓨전 스킨 이 그러니까 여기 킹 이 제품에 플래티늄 21에 가장 유수한 사이드 핏감을 전반적인 홀드성 이런 거를 동일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 코파 센서예요. 굉장히 유사해요. 어디가 유사하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 있는 어퍼 이쪽 부분을 굉장히 홀드성이 강하게 이 제품을 쉽사리 지금 제가 테스트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인데 여기가 너무 홀드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HG로 구입을 하긴 했지만 이런 축구화들은 대개는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되는 부분 어퍼들이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축구화들은 대부분 사실 천연한테 쪽으로 가면 좋은 효과를 발휘해요. 물이 웬만큼 묻어도 홀드성을 잘 지지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말랑말랑해지면 비가 묻고 물이 젖어고 먹으면 여기가 말랑말랑해지면서 핏감이 순식간에 확 저하되는 그렇게 느껴지죠. 발에 왜냐 물이 들어와 있어서 발과 물이 신발이 따로 놀기 시작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양말, 발, 그 다음에 축구화가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인조 구장이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에 여기가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어느 천년이 기다리고 있냐 이거죠. 한번 일주일에 한두 번 축구하는 사람들이 이 축구화를 매번 운동장 나가서 본인이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은데 늘 축구화 길들이다가 시간 다 보내다 보면 왜냐면 처음 이런 축구화들 단단한 축구화들은 어쨌든 볼필이나 볼 터치감은 익숙해 있는 축구화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그 과정을 얼마나 짧게 거쳐가느냐는 건데 지금 가죽의 텐션이 이 정도라 그러면 그 과정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하루 기다려서 공차로 재밌게 공차로 나갔는데 축구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매번 제대로 공을 못 찬다. 그러면 그게 무슨 짓이냐 이거죠. 우리가 좋은 축구를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은 뭐 그렇다 해서 이게 이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축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그러한 점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단단한 그 어퍼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코파 정도인데 코파보다도 사실은 전체적인 단단함이 굉장히 강하고 이 정도로 어퍼가 여러 가지 폼 형태로 강하게 텐션이 느껴질 정도면 이거 만져만 봐도 지금 그렇거든요. 표면을 이렇게 만져만 봐도 그러니까 이 정도 텐션이 나올라 그러면 축구화가 길을 들인다 소위 말해서 축구화를 길을 들이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본인의 발에 잘 맞도록 성형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거죠. 이 축구화. 이 축구화를 우리가 이 천연 캥거루 가죽이 사용됐고 뭐 이러니까 이 축구화를 사고 싶다고는 하지만 선뜻 살 수가 없는 이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같은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더라도 이 야스다가에서 보여주는 옆에 있는 야들야들함 정도 이런 것들은 발에 부드럽게 밀착이 돼서 핏감의 조절이 훨씬 용이해요. 이 C3도 마찬가지입니다. C3는 거의 사실상 풀캥거루나 마찬가지죠. 풀캥거루인데 여기도 사이드에 지금 이 아식스 멕시코 라인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나 이런 쪽에 보면 가죽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엄청 부드럽다는 거는 부드럽게 발에 밀착이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단단하다는 거는 발에 단단하게 밀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단단함을 누구로 때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 것이냐 그 과정을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 즉시로 신을 수 있는 축구화 이걸 사서 바로 경기장에 들어간다 아무 무리 없이 그런 것과 신고 최소한 200분 300분 이상을
일주일에 축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축구가 길들이다가 시간 다 보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과연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의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캥거루 가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푸마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고 어퍼에다가 이런 식으로 폼을 광범위하게 도포를 하면 결과적으로 얻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과연 이 폼이 들어갔기 때문에 볼 컨트롤성이 높아지느냐 하는. 제가 이걸 가지고 리프팅을 찬다. 그런데 뭐 리프팅을 이런 신발 신고 리프팅 차는 것보다 훨씬 잘 될 것이냐. 슈팅 파워 그런 거는 이 TF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동일한 스터드 타입 것들과 비교를 하면 결과상으로 차이 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자 이제 이게 하나의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무브 컨트롤 솔프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무브 컨트롤 솔프레이트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스터드의 형태를 약간 이제 변화를 주는데, 이 FGAG 타입으로는 여전히 스터드가 조금 길게는 느껴지죠. 이전보다는 많이 완화된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터드도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스터드 기준으로만 봐도 앞쪽 스터드의 두 번째 길이가 스터드 끝에서 재개되면 거의 13mm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SG 축구화의 스터드 길이를 갖고 있죠. 푸마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SG 모델을 별도 선수들로 제작을 해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한데요. 이렇게 13mm, 앞쪽에 13mm 이상의 높은, 뒤에 16mm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런 스터드를 유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FG, SG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펀 그라운드나, 그 다음에, 약간 더 무른 구장에서도, 축구 하나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제 SG 스터드를 끼울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고 별도로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 정도, 이 정도 스터드 길이면, 이거는 우리나라 인조구장,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댓글 달았는데,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2세대 정도 구장에서 어떤 스터드를 사용하냐. 근데 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스터드의 앞에 길이가 한 8mm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 스터드 길이가 8mm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 3세대로 가야지. 그거 AG 제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세대 이전 구장에서는 쓰기가 힘들다. 왜? 스터드가 있고 그 다음에 표면이 2세대 이전처럼 거의 카펫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우선 스터드 그립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터드가 있는 이점이 없어지고, 그 다음 스터드의 표면 사용되고 있는 이 우레탄들이 나일론과 맞으면 그립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미끄러진다고요. 그래서 TFI의 고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낮은 잔디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고무가 여기 우레탄보다는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조잔디에서의 그립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비록 스터드는 짧지만 전체적인 그립성은 이게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잔디 상태가 안 좋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잔디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TF 미끄러진다 그러면 이걸로 바꾸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이제 서페이스에 대한 평가, 그라운드 환경, 표면이 어떻게 되냐는 평가를 각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도 돼야지 축구화를 선택하는 거나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브 컨트롤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뭐 스파인, 쉔크 같은 것들이 특별히 다른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진 않아서 여기에 뭐 뭔가 더 설명할 수 있는 스터드나 솔플레이트로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요소는 사실상 없다. 그렇게 보고, 다만 페박스로 바꾸고 나서 무게가 감소됐다. 이 부분이 가장 좋은 점. 근데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역시 이 FGAG 모델과 일본에서 나오는 AC 모델은 역시 라스트가 또 달라요. 푸마 이 리뷰하기 전에 일본 사이트로 들어가서 봤더니 HG 모델은 일본식 일본인 라스트라 이거죠. 근데 일본인 라스트면 어쨌든 간에 모든 면에서 착각하면 편해지니까, 만약 사야 된다 그러면 HG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이 야스다도 그렇고 이 C3도 그렇고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정식으로 팔지 않으니까, 일단 우리나라 정식으로 팔아도 소비자 가격을 제 가격을 주고 사시는 분이 많지는 않죠. 매장 가서 뭐 사야 되는 경우 특별하게 뭐 한정판으로 나오거나, 대부분은 할인을 받아서 샀는데 지금 이런 제품들은 할인을 못 받으니까 거의 30만원 가까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 제품만 해도 이제 17,000엔 가까이 되니까 일본에서 뭐 관부세 부가세 내고 뭐 운임 내고 뭐 이러다 보면 거의 뭐 한 30만원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 농담만 진담반으로 풀 캥거루 가죽의 TF1은
인조잔디에서만 사용한다. 2세대 이상에서. 모래가 약간 섞여있는 상관없어요. 이 정도면. 사용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2, 3회씩 꼭 축구를 하고 제 경험상으로는 10년도 쓸 수 있거든요. 10년도. 그러면 10년을 쓴다 그러면 1년에 3만원씩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축구화를 가지고 잘 쓰고 있는 동안에는 굳이 다른 축구화를 살 필요가 없어지니까 사실은 이게 이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끊임없이 새로운 걸 사고 싶고 하는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파루카스라든지 아슬레타라든지 주력 축구화를 5년씩 10년씩 썼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가죽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점이 있어서 실제 내구성. 근데 이거 왜냐면 그 다 가죽이 부드럽고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있는 에바라 이런 부분들이 홀드 이 딱딱한 정도가 돼. 이게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착화감이 여기 말랑말랑해요. 여기 말랑말랑하다는 거는 뭐냐면 강한 충격을 받으면 여기가 깨지거나 찢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 러버 에바 러버들이 그거 대비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최소 5년 이상 거뜬히 신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만원을 주고 이 제품을 사는 게 사실 멀리 보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거예요. 저런 축구를 사는 게. 근데 이것도 지금 국내 출시 가격이 20몇만원인데 이거 제품을 뭐 그래도 실전에서 사용하신 분이 계시긴 하겠죠. 저희가 뭐 어떻게 리뷰를 떠들든 말든 사서 사용하실 분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야 뭐 본인들이 좋아서 여러가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니까 구입하는 거야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굳이 그 이 제품을 실착으로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더 부드럽게 신을 수 있고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즉 대안은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축구화의 이제 그런 장점들 제외하고 그럼 또 다른 장점이 뭐냐 여기가 정말 그니까 킹은 옛날부터 이제 그런 점이 있던데 여기 지금 신발을 안쪽에 넣으면 여기에 그 킹폼 시스템 킹폼 테크놀로지라 되어 있는 이 폼이 들어가 있는 부분 말고도 여기 전반적으로 이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패딩이 상당히 두꺼워요. 상당히.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얼굴이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두껍고 돼서 아마도 이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차보시면 공 바람이 많이 딱 땡땡하게 들어가 있는 공을 차보시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힘이 실리면서 퉁 하고 공이 날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기가 굉장히 패딩 안쪽에 있는 패딩 처리가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고 반면 사이드는 이렇게 여기에 수많은 지금 그 킹폼 테크놀로지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만지면 패딩 자체는 뭐 두꺼운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이런 부분들이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웃사이드 이제 이게 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착화감이 남다르다. 근데 그 남다른 착화감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하는 거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렇게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진 축구화로는 대안이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맞는 축구화가 뭐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품에선 다 하는 거죠. 인솔은 뭐 여기 나노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넌슬립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솔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안쪽을 이렇게 봐도 특별하게 다른 축구화 대비해서 특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킹 플래티넘 21에서는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화면상에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이게 빛을 비춰보면 이 얇은 페박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발 안쪽에서 이게 비춰요. 그 창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드솔과 그 뭐죠? 이 아웃솔을 얇게 가공을 하고 고탄성 페박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부분인데 뭐 이건 페박스는 사실은 이제 거의 뭐 푸마 모든 대부분 제품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제품만의 특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무거운 킹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킹이라는 제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전반적인 컴포트성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을 때 여러가지 형태의 두툼한 패딩이나 이런 것들이 발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킥을 하든 아니면 트래핑을 하든 제가 예전에 킹을 처음 사용했던 게 94년인가 5년경인데 킹탑 DI라는 거를 처음 사서 신었을 때 공을 찼을 때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코파문달과도 상당히 달랐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코파문달과 다르고, 뭐, 키카 제품과는 당연히 다르죠. 키카 KUAK를 많이 상원했는데, 그 제품과도 완전히 다른데, 킹은 그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두툼한 패딩에 의해서, 발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두툼하게 감싸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제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킹탑 한 모델을 사용을 하고 그 이유를 안 썼던 이유가 뭐냐면 사이드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패딩이 너무 지나치게 두껍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터치감에서 저하 부분은 불가피한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델도 과거 킹 모델과 비교했을 때 과연 더 혁신적으로도 좋아졌냐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약간 의문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모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뭐 여기에 페박스라는 신소재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폼을 넣어서 킹폼 테크놀로지를 새롭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착화감을 높이기 위한 뭐 락다운 핏이라고 하는 삭스 핏이라고 얘기하는 이 니트 밴드를 집어넣어서 컴포트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무브 컨트롤이라고 뭐 해서 솔 플레이트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그러한 푸마가 얘기하듯이 그러한 다양한 기능성들을 정말 확보한 제품이냐 하는 데서는 이제 의문이 간다. 다만 이전 플래티넘 모델과 비교하면 발을 넣고 그 다음 신고 복구하는 데서 상당히 편해지고 그 부분이 편해졌다는 거는 이 축구화를 신을 수 있는 발의 대상 범위가 이전보다는 넓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이런 밴드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어쨌거나 이제 이게 니트 텅 밴드 뭐 이렇게 지금 불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의 그 개방된 텅보다 어떤 점이 좋을지.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나이키나 뭐 이런 것보다 이게 이런 제품들이 더 낫다 아디다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영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한테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근데 만약 댓글을 달고 싶거나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런 제품들보다 더 좋으냐 하는 거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축구 리뷰를 2년째 하고 있지만 저희들에 대한 예를 들면 특정 시청자들의 어떤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만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신는 신발 이런 것도 좋다고만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게 어떤 점에서 어떤 원리 때문에 더 좋으냐를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전달돼주는 정보 예를 들면 뭐 이 폼팟에서 슈팅을 뭐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 초기에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했었죠. 저 뭐죠? 프레트에 돌기에 효과가 없다. 그럼 돌기 효과를 느낀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효과를 느낀다고. 당연히 효과를 느끼는 게 돌기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고무가 붙어 있으니까 신발에 그걸 못 느끼면 발이 이상한 거죠. 즉 비정상인 거죠. 그럼 그 돌기가 있어서 얻는 주는 이점이 뭐냐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에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디다스가 실험의 계측으로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 고무가 있는 것과 고무가 없는 것 사이에 어떠한 그 리저너블한 의미 있는 뭐 그런 답을 내놓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분명히 나왔어요. 94 프레이트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스워브나 이런 거에서 뭐 15% 뭐 증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크기의 굵은 고무로를 도포를 하면 그거는 일반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신발과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달라진 겁니다. 용도는 축구용인지 몰라도 여기를 가죽으로 만든 거랑 여기를 쇠로 만든 거랑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 여기에 나무로 만든 거 여기를 고무로 만든 거랑은 당연히 결과 수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동일한 힘을 가했을 때. 근데 최적화되어 있어서 어떤 축구화가 어떤 부분에 수업에서 그러면 그 축구화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각도가 다른 축구화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범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축구화는 그걸로서 인정을 해야 되지만 프레이트가 달성하여 있는 최대치를 다른 미주는 모렐리아를 신고도 달성할 수 있다. 수업의 최대 각도를. 물론 사용되는 힘은 미세하게 다르긴 하겠지만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 정도 힘을 세이브하니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사실상은 의미가 없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못 내놔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효과가 있다 없다는 거를. 예를 들면 스피드 사일로다. 스피드를 그럼 얼만큼 예를 들면 쉐브론 스터드가 퀵 리스폰스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뭐죠? X모델. X모델에 카본이 합사이즈로 들어가는데, 합사이즈로 들어가 있는 X모델의 고스티드나 아니면 스피드플로우가 그렇게 빠른 탄성이나 강성을 보여준다. 그럼 왜그 무게가 얼마 되지도 않는 프레테나 코파에는 채용을 안 하냐 이거예요. 코파 쉬는 사람은 그게 필요 없냐 이거죠. 무게가 자기들이 주장하듯이 카본은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코파를 신든 아니면 뭐죠? 프레테를 신든 아니면 TF를 신든 그게 들어가 있으면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왜안 넣냐 이거예요. 그거를. 같은 뭐 예를 들면 AGHG 그라운드가 아니라 같은 FG 모델에서 왜안 넣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구별하고 차별화하는 방식도 좋고 그다음 사일로 소위 말해서 뭐 브랜드 쪽에서는 사일로를 구분하는 방식은 좋긴 한데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제품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지금 제가 떠들었던 여러 가지 이 푸마킹의 그것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을 해보시면,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2년 동안 리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축구화를 신어보신 분이 실제로 계세요. 계신데,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본인이 선택한 최고의 축구화로 많이 신어본 사람이 자신이 신어본 최고 축구화로 나이키 머큐리를 뽑는다든지 한걸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서 예를 들면 40대, 50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30대 중반이신데도 많은 축구화를 이미 사용해 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베스트, 지금까지 했던 축구화 중에 베스트가 뭐냐 그러면 나이키의 특정 제품을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그 축구화를 고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축구화를 접근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축구화라는 예 기본적인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내가 축구화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축구화들의 특징이 정해지는 거니까. 그런 작업들을 조금만 하다 보면 사실은 축구화의 본질이 뭐냐. 이거는 파기 쉬워요. 파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게 파악이 쉬워지면 축구화를 선택하는 기준도 쉬워져요. 말씀드렸지만 인조 가죽을 사용하거나 니트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추세로 따라온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은. 왜냐면 캥거루 도축 숫자를 줄였고 그다음에 사육 제한을 하고 그걸 못하게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면 캥거루를 만들 수 있는 제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소재로 만들 수밖에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되죠. 더 많은 걸 팔아야 되고, 전년보다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그러니까 미즈노가 1년에 올해, 예를 들어 50만 켤레 네오를 팔았는데, 캥거루 가죽으로. 내년에 100만 켤레 파는 거가 가능하냐, 쉽게 한 번에. 그 쉽지 않죠. 올해 50만 켤레 팔았는데, 내년에는 뭐 60만 켤레를 판다. 이런 식의 전진적으로 가는 게 가능한데, 올해 50만 켤레를 만들었던 회사가 내년에 200만 켤레를 캥거루 가죽 만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죠. 시장이 따라오지도 못하고. 근데 어쨌든 올해부터 200만 전부 200만 켤레를 팔았는데 신발을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1000만 켤레를 1년에 출가를 팔았다. 그중에 천연 캥거루 가죽은 전체 축구화 중에 10%밖에 안 된다. 그 10%를 20% 30%를 가져가지를 못하니까 나이키나 푸마가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천연 모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제한되어 있고 반면 소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다는 건 천연, 비천연 가죽, 다시 말하면 인조 가죽이 되겠죠. 비천연 가죽인 인조 가죽으로 만드는 축구화 수는 늘어나는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브랜드가 사용하고 있는 소재가 충분히 천연 캥거루 가죽을 대체할 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캥거루 가죽으로 나온다고 해도 캥거루 가죽에 따라서 제품 품질이 이렇게 다양하게 달라지는데 어떤 거는 딱딱하고 어떤 건 굉장히 부드럽고 어떤 건 너무 부드럽고 그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축구화에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내 발에 잘 맞는 것들을 고르는 거는 본인이 축구화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정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신발을 선택했을 때 그게 발이 불편한 거 없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베스트예요. 여기 정답은 없죠. 이게 야스다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야스다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C3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창이 낮다든지 아니면 발볼이 작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리뷰 대부분이 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기능, 이런 기능적 차원, 차원 이런 데서 다루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착을 해보질 않고 어떻게 아느냐. 물론 실착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실착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그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실착을 1회 실착으로 끝나는 리뷰어는 대부분 사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축구화는 한 번 신고 나가서 30분 동안 아니면 1시간 동안 영상 찍는다고 착용하고 있는 걸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GT를 테스트를 했고 이번 주에도 사실은 GT를 갖고 나가서 초반에 한 25분, 30분 정도는 롱킥, 쇼패스, 뭐 드리블 이런 다양한 동작을 해서 어플을 계속 두들기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벗어놓고 이제 C3로 다시 그 리뷰를 촬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용할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착용할 때 점점 이 적응되는 과정이 다르니까 사실은 그런 점들을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진짜 실착 리뷰가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벌써 3주, 4주가 가는 거예요. 한 축구화를 가지고. 리뷰가. 근데 리뷰 내용이 크게 뭐 달라질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왜냐면 기본 소재 특징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발에, 어느 정도 지나야지 발에 잘 맞아 떨어지느냐. 결국 보여줄 수 있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리뷰라는 그렇게 우리가 실착을 장기간에 걸쳐서 한 제품을 뭐 4회 총 영상 길이로 뭐 한 100분, 200분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 도움되게 될 수 있는 거냐. 왜냐면 본인의 발, 영상을 보시는 분의 발의 형태와 제 발 형태가 서로 다르고 서로 축구화에서 기대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느낀다 할 수가 없어요. 축구화 자체가 그만큼 발은 다양하고 신발의 조형은 한 가지로 되어 있고 그렇게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용 습관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특정 리뷰어가 이렇게 얘기한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저런 이 축구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더라도 그게 100% 맞아 떨어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스터드가 있는 건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스터드가 없는 TF화들은 비교적 중창과 어퍼에 대한 쿠셔닝에 주는 감 이런 것만 잘 체크해도 되는데 스터드가 달려있는 제품들은 아무리 제가 좋다 아니면 아무리 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스터드에 대한 반응이 본인들이 운동하고 있는 서페이스 타입이 워낙 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떤 컨셉을.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화 리뷰가 단순하게 이 신발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걸로는 부적합하고 그 다음에 필드 테스트로 나가서 실착을 하더라도 역시 리뷰어들의 한계는 명확하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리뷰어들의 한계는 명확하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푸마 킹 플래티늄 21은 킹의 계승 모델로서 예를 들어서 소장 가치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어쨌든 킹의 정통이니까. 다만 실착으로 들어가서 이 제품이 다른 캥거루 가죽 제품들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더보다 뛰어난 착화감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축구화를 뭐 이 축구의 기본적인 특징을 잘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구입 용도를 뭐 내가 나는 이거 사지나 그 수집용으로 사겠다 아니면 뭐 이 축구화 내가 사서 실착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두툼한 거를 되게 좋아한다 뭐 그러는 분들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구입하시거나 뭐 그런 걸 결정하시면 되지 않나. 네. 말씀드렸지만 핏은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러한 좁은 것들도 가죽의 특성과 그 다음에 밴드의 니트 밴드의 특성을 고려하면 웬만큼은 신을 수는 있다. 충분히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실제 이 제품들은 국내에 나와서 매장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장에 가서 한번 신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주요 내용들 이 가죽의 어퍼의 텐션이 너무 단단하고 두껍다라든지 뭐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점들에 대한 것들은 직접 체크를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킹 플래티늄 21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